아이고, 얼굴에 근심 걱정. 예? 평생 근심 걱정한다라고 지금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거 써놓고 그냥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삶 자체는 그냥 대한민국의 어머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나이가 요즘에 이 정도면 젊어요. 그죠? 그냥 남편도 고만고만하고 내가 봤을 때. 그죠? 남편도 고만고만하고. 근데 굳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전형적으로 뭘 걱정해요? 자식을 걱정한다. 그죠? 그냥 자식이 걱정되고 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뭔 일을 하세요? 그냥 그 건설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운수 개통이죠. 차로 하니까. 건설 장비 운수, 잠깐만, 장비를. 콘크리트 펌프카. 아, 이렇게 그거를. 층수 이렇게 세면 받아서 이렇게 올려서 치는 거예요. 그 운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업인데 운수, 차로 하니까 운수업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레미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조달해서 중간 납품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했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이제 각박하고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거를 해야 되나. 아, 그만하십시오. 그만해야 네. 되나. 재미는 내가 보기에 딱 10년 봤다. 본인이. 재미를 본건 10년. 에. 그 일로. 아. 나머지는 지금까지 나랑 똑같이 이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아니, 놀아야 되나. 노스노꼬잉. 근데 재미는 딱 10년 봤다고 봐. 대신 지금도 똑같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뭐 나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집니다, 지금. 알았죠? 그래서 일은 내려놓고 내려놔도 뭐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요. 내가 봐도 10년을 벌었으면은 네, 그렇죠. 10년 벌었고 20년은 통쳤다.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계속 평생을 돈을 번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라 그게 포기하고 얼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내려갈 때또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하잖아. 근데 지금 딱 그때야. 왜? 근데 이제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겠죠. 뭐 돈으로 힘들어지든 몸으로 힘들어지든 그죠? 신경거리 신경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사업은 맞아요. 본인 말대로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들이 내려놓는 하고 거는 있어서요. 좀 아, 지금 더, 요 아들이? 아니요, 작은 아들이요. 아, 아들 또 있어요? 예, 아들 둘이에요. 84년생 12월 2일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하기는 해도 별로 안 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였고, 예. 쉽게 얘기해서 어슬렁어슬렁했다고 봐요. 이 아들도 이젠 직위를 찾아가려고 해야지.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첫 단추였으면 이 아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이 아들이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본인이 내려놓으면 끝이고 이 아들을 대물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을 때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내려놔라. 화가 와도 화가 온다. 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수금이 안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또 거기에 있잖아. 얘는 빨리 지 미래를 찾아야지. 근데 이 사주가 이 사주는 자기 손재주로 먹고 사는 사주야.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아유. 세상에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없겠어요. 왜냐면 가려졌으니까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아들도 40이자 넘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찾으면은 예, 좀 버겁지.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젊은 나이에요. 내려놔야 보인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보인다. 알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쪽 장비 쪽이 아니라 이 아들은 기술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내가 보면 그쪽 건축 방향으로 뻗어나가도 괜찮은데 지금 그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아들이 일을 못 찾아. 알았죠?
뭐든지 버려놔야 채워지는 거죠. 비워야 채워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워지면 채워지고 아들 때문에 더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빨리 내려놔야 되고. 네. 알았죠? 내려놓으면 답 나와, 아들은. 내가 보면 그쪽 비슷한 일을 영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작은 아들이구나. 얘는 큰 아들이고. 네. 얘는 사주팔자의 지밖에 모르는 사주. 네, 그런 면이 있어요. 큰 아들이요. 네. 예, 작은 아들하고도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지고집, 지하집. 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런 사주란 말이에요.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고집이셔요. 그래서 평생 장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여자는 만나도. 알았죠? 대한민국 부모들부터 우리 아들 장가 언제 가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제일 많이 미치는 게 그거야. 그럼 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있어도? 네. 5년째 살고 있어요. 아니요. 헤어지도 안 해도 혼인을 절대 안 합니다. 자식 안 나요. 자식 안 난대요. 왜냐면 자기 사주에는 지밖에 몰라.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전에 짧게 고독한 뭐... 사주네요. 아니요. 외롭고 풍족한 사주야. 제가 짧게 아까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네. 자기 만족에서 좀 채워지려고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도 여자는 좋으니까 만나겠지. 지금 뭐 동거하고 있어요? 네. 너 혼인신고 안 했죠? 안 했어요. 애 난다는 소리 안 하지? 애기도 안 난대요. 결혼 소리 안 하지? 네. 왜? 여자는 좋은 거야. 하지만 결혼이란 무게는 겪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인생에서. 네. 왜? 이 사주가 절대 이기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주고 자기 자만추라고 자기 만족 추구가 굉장히 강한 사주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완전 상극이야. 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똑똑할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고는 하더라고. 아, 똑똑해. 그래서 자기 만족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가정 이루고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아들 뭐 장가 언제 가냐고 지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갈 생각 안 할 것 같고 안 갈 것 같다. 네. 여자야 100명 만날 수 있겠죠? 하고. 보자. 근데 사주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네. 결혼 안 할 사주로 타고났어요? 그냥 점쟁이라고 얘기해주는 거, 할아버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얘는 결혼 안 하겠다. 얘는 그냥 자기 만족이야. 누구하고도 잘 섞이지만 네. 자기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안 섞이려고 하는 사주야. 누구하고 잘 섞이지만. 네. 알았죠? 작은 아들이나 빨리 내려놓고 일을 다시 찾으시고 여기 남편 네. 남편은 내가 봐도 자기 고집에서 정석대로 FM대로 샌님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지만 항상 이 사람은 이 혈압과 장기 관리 잘 시켜줘야 됩니다. 남편 아... 알았죠? 특히 대장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밑에 장이면 대장이잖아. 소장 대장 그죠? 직장 뭐 이러죠. 대장 관리 꼭 잘해주시고 건강을 잘해서 이 사람 명은 짧아. 내가 봐도 명 짧아요? 명 짧은 사주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남편이. 남편 그냥 법무부 교정국에. 그죠? 네. 지금 이제 퇴임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지금 쉬고 있죠? 네. 이럴 때 병 와요. 항상 긴장을 놓치면 병이 와. 네, 만 61세에 퇴직하고 지금 7년 내년에 먹었어요. 내년에 건강수 안 좋다 봐. 그러니까 명이 짧은 사주들은 점검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점검 잘하라고 나와요 지금. 그래서 고마하시면 괜찮을 엄청 것 같고. 엄청 몸은. 자기 몸을 엄청 아끼는 사람이에요. 막 뭐 조금만 해도 병원 가고.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해요. 그럼 잘 됐다. 지금 명 짧은 뭐 게 아니라. 뭐 조금만 아파도 가요.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내가 보면 명 짧은 사주니까 병원 자주 가면 좋아요. 병원이랑 친하게 지낼 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보면 그거 빼고는 크게 우환은 없다. 집안에. 아셨죠? 근데 사업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들 둘은요. 어떤 아들이 살기가 좀 편하네요. 글쎄요. 살기가 편안한 삶이 참 어떤 아들. 내가 보기에는 그냥 큰아들이 잘 살 것 같아. 이기적으로. 지 편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네. 지 만족에 사니까 부모가 좀 속은 타고 이해는 안 돼도 마음은 덜 아플 수 있는데 네. 이 작은 아들이 조금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누가 더 잘 사냐고 물어보면 이게 작은 아들은 빨리 일을 간두게 하고 내려놓든지 간두게 하든 빨리 자기를 찾으라고 해야지. 알았죠? 차라리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쪽으로 해갖고 자기가 그냥 중장비를 짓죠. 운전해도 돼요. 대신
해도 되든 안 해도 되든 자기가 해야 하는 거잖아. 네. 그러려면 빨리 네. 이게 비워져야 돼. 내려놔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해운으로 봐도 대운도 들어왔어.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빨리 뒤집어져야 돼. 대운은 뒤집어지고 나서 운이 들어옵니다. 네. 해뜨기 전시에 어둡듯이. 그러면 작은 아들이요. 이렇게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먹는 장사 같은 건 어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음식은 이 친구한테 상당한 부정으로 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쇠를 만지라 그러세요. 네, 만질 만한 것이 뭐가 있어. 쇠를 만질 만한 건 원래 많아요. 원래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제가 이거 하라고 불러드려가지고 좀 원망스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원망이 네. 이제 종료가 되려면 빨리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소리야. 아셨지? 근데 이제 저는 돈 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다기보다도 이제 욕심을 낼 때는 아니라는 거지. 네. 알았죠? 돈이야 뭐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곤 벌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욕심을 내려고 네. 했다가는 뒤집어집니다. 알았죠?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손을 차근차근 떼고 부동산업 쪽으로 조금 얘네 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 저는 놀고는 못 산다고 얘기해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놀아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소일거리 하면서 갈 수 있어.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욕심을 내버리면 뒤집어져. 부동산에 그 뭐 크게 욕심을 낸다고 보진 않아요. 일을 하는 거는 뭐 투자하는 게 아니면은 그죠? 네. 그래서 그쪽 방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하는 일을 더 연여가고 더 불려가고 더 기다리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비춰요. 아시죠?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산다니까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제가 궁금하고. 큰아들 내가 진짜 잠깐 안 간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엄마로서 그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식으로 저를 굉장히 조금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고 엄마가 왜 가만히 있냐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 인생을. 그래서 내가 싸우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둘이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 인생이니까 그것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하고 이런 아들들하고 사이보다도 우리 큰아이가 아빠 쪽으로 많이 사이가 안 좋아요. 큰애는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신경 꺼져 되면 다 피해요. 응? 이기적인 사주라 그랬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 쉽게 누나 사이. 내가 보니까 남편도 우리 큰 아이가 남편 쪽 성향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잘 부딪혀요. 맞아.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네, 서로 싫어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 만나고 뜨문뜨문 만나게 하려고. 그게 낫지.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회사는 내려놓으세요. 네. 알았죠?